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앵커 뚜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앵커. 또 앵커. 또 앵커. 또 앵커. 아, 뉴스 하러 와서 졸면 어떡해요. 어제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뚜아, 혼자 자기 도전했잖아요. 무서워서 잘 못 잤어요. 여러분, 뚜아 앵커의 혼자 자기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혼자 자는 뚜아를 찍어왔어요. 함께! 나도 이제 내년에 8살인데 나 혼자 잘 거야. 나랑 놀자? 응, 말리지 마. 그럼 그래라. 그래라? 괜찮아. 부아 혼자 자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아야 괜찮아? 부아야 무서우면 그냥 같이 자도 돼. 나 하나도 안 무섭거든? 알겠어. 어디서 늑대 울음소리가? 장난 안 해! 아빠한테 무슨 늑대야! 이번에 유령 귀신 목소리가? 하지 마라! 하지 말랬지! 아무도 없나? 안 무섭다, 안 무섭다. 내 나는 인형이 있다! 오, 뭐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자자고. 아, 그지의 귀여운 작전이었군요. 근데 진짜로 혼자 자기 쉽지 않아요. 혼자 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제가 찾아봤는데요. 결말이 행복한 동화를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무서움이 조금 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악 큐! 왜 갑자기 졸리지? 왜 졸리지? 여러분들도 혼자 자기 무서울 땐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여러분! 네? 11월 11일이 무슨 날이게요? 아, 당연히 알죠! 초코과자 먹는 날이잖아요! 아, 이게 초코과자 먹는 날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농업인의 날이에요. 농업인의 날? 우리에게 좋은 곡식과 채소를 제공해주는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에요. 그럼 농업인의 날은 뭐예요? 짜자잔! 이걸 먹어요. 떡이잖아! 맞아요. 농업인의 날을 기억하고 쌀도 많이 사 먹자고 가래떡 데이라고 정했대요. 아이, 난 초코과자가 더 좋은데. 아, 그럼 둘 다 먹으면 되지! 와! 가래떡 초코과자를 만들어요! 초코과자의 핵심은 초콜릿! 가장 먼저 초콜릿을 잘게 부셔주세요. 잘게 잘게 부숴주세요. 아이고 잘하네요. 자, 이렇게 초콜릿을 잘게 부셨고요. 여기서 이제 중탄기를 켜줄게요. 짠! 이제 초콜릿 녹이기! 초콜릿을 녹일 땐 뜨거운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어른에게 꼭 부탁하세요. 뚜아 뚜지는 옆에서 응원해주세요. 녹아라!
보여줘 보실래요? 우와! 이제 완전히 녹은 것 같죠? 얼른 초콜릿 묻혀요. 아이고 알겠어요. 줄게요. 떡 부분에만 초콜릿을 묻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들고 일단. 저만 이거 잘하네요. 맛있다. 코가 아주 달콤해졌겠는데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예쁘게 꾸며요. 첫 번째. 우와. 맛있겠다. 아유 잘하네요. 가래떡 초코 과자 완성. 맛이 어떨까요? 우와. 천천히 한번 먹어봐요. 맛이 어떤가요? 진짜 맛있어요! 아빠, 11월 11일은 가래떡 초코과자를 먹어보세요! 이번 순서는 어린이 기자단 전해주는 동네 곳곳의 소식 우리 동네의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뚜두 뉴스 기자 준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할머니네 왔는데요. 저희 할머니네는 벚나무랑 곤충도 많아요. 그럼 빨리 채집할 거예요. 슝슝슝. 뚜두도 할 수 있어요? 곤충 채집? 하고 싶어요. 어? 잡았나? 여러분 지금 잡았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제가 통 안에 넣어 보여드릴게요. 총 뭐가 누구지? 어? 오 됐다. 여러분 제가 아리나비를 잡았는데요. 좀 이따 얘를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와 곤충 채집을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상 김나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뉴스 뚜뚜의 김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실로 이렇게 잠자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와, 잠자리를 만든대요. 실로요? 네. 여기에 핀에도 좋겠다. 예쁘죠? 자, 이렇게 실이 두 가닥이에요. 오른쪽으로 실이, 긴 실이 가게 해서 여기에 X자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었으면 날개를 위쪽, 아래쪽으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 여기 왼 오른쪽 실을 여기 안에다가 또 한 번 다음에 한번 만들어볼까요, 우리 곤충들을? 잡아 당겨보시면 이렇게 날개를 두 개를 반복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잠자리 갔나요? 잠자리 완성! 잘 봤습니다. 곤충 잡는 것도 재밌어 보이고 잠자리 만들기도 재밌어 보여요. 저도 어릴 때 곤충 채집 많이 해봤거든요. 뚜빠는 뭐 잡았어요? 저 어릴 때는 그냥 메뚜기 같은 거 막 손으로 막 잡고 그랬어요. 나도 잠자리 잡을 수 있는데. 나도. 어, 뒤에 잠자리요. 아니. 뻥이야. 지금까지 보조 앵커 뚜빠. 앵커 뚜빠. 끝이었습니다. 안녕.
뉴스 앵커 특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뚜아 앵커 괜찮아요? 자꾸 기침이 나요. 혹시 머리 아프고 열도 나나요? 열은 안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독감은 아니겠죠? 독감? 11월부터 4월까지는 독감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요. 병원이요. 자,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자꾸 기침이 나와요. 누가 독감 걸린 거예요? 한번 진찰해 볼게요. 자, 목도 한번 볼게요. 아, 기침 말고 다른 힘든 점은 없나요? 아니에요. 그럼 독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독감 아니에요? 가벼운 기침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독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독감에 걸리면 머리도 아프고 열도 펄펄 나고 몸도 막 아프고 추워서 막 덜덜덜 떨 수도 있어요. 무서워. 그럼 독감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주사 맞는 게 무섭나요? 독감 예방주사는 잠깐 따끔하지만 독감에 걸리게 되면 엄청 엄청 아프답니다. 저 주사 맞을게요. 우와. 저도요. 너무 멋진데요? 자, 그러면 주사를 맞아봅시다. 소독을 하고. 자, 따끔해요. 따끔. 어때요? 별로 안 아프죠? 괜찮은데요? 그렇죠? 자, 뚜아 뚜지 너무 씩씩하게 잘 맞았어요. 최고!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뚜아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독감 주사 맞았는데 왜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지? 잠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날은 머리가 아프거나 또 열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사라지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주사 맞은 데가 아프고 멍도 들었어요. 주사 맞은 날 주사 맞은 부위를 너무 문지르면 멍이 더 크게 들거나 더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절대 문지르면 안 돼요. 갑자기 웬 구름 얘기예요? 요즘 인기 최고예요! 구름이요? 에이, 구름빵이야! 오늘은 빵으로 구름을 만들 거예요. 바로바로 구름빵! 와! 재료는 달걀, 파란색 색소, 감자 전분, 설탕. 먼저 달걀 흰자를 분리해주세요. 어렵다.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의 도움으로 달걀 흰자를 준비했어요.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제 아주 아주 중요한 순서. 마통이로 검 국물 마구마구 내주세요. 제가 엔진. 처음 써봐서 엔진입니다.
이제 전분을 좀 넣고. 그럼 이제 또 거품 내기. 자, 거품이 단단해졌죠? 이제 파란 색소를 넣어요. 30분 다 됐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빵인데? 이건 소기 종류에. 우와! 구름빵이다! 구름빵! 진짜 구름빵 먹었다. 뭉게뭉게 구름을 빵으로. 따주신 봉숭아를 가지고 봉숭아 물들이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재료는 결국 봉숭아 꽃잎, 백반, 비닐장과 질, 과일이 필요해요. 아빠 봉숭아 물들이기 너무 예쁘겠다. 너무 예쁘겠죠? 우리도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해봤거든요. 우리도 해봤죠? 네. 맞아요. 재미도 빠지세요. 올려주고 비닐을 손톱에 올려주고 실로 단단히 고정해줘요. 짜잔! 너무 예쁘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TV 유치원 친구들도 이렇게 봉숭아 물들이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얘는 기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뚜뚜어뉴스 기자 김영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 힘드시죠? 그래서 좋은 방법! 오늘은 아빠랑 야광 스틱놀이를 할 거예요. 오늘은 야광봉 놀이를 한대요. 신기하다. 진짜 재밌어요! 점프 점프 키 크기 점프 점프.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맛있네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와 야구놀이 즐겨보세요. 이상 김나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웅 기자님. 어린이 뉴스 뚜뚜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뚜아, 앵커 뚜리, 보조 앵커 뚜빠였습니다. 안녕! 앵커 뚜빠입니다. 반가워요. 뚜아 뚜지,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가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세상지도 없고 다른 하늘도 너무 예뻐요. 가을은 날씨도 좋고 풍경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가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그게 뭔데요? 뭔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 둘, 셋. 얼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가 어디냐면 뒤를 보세요 한번.
자, 여기는 바로 뚜뚜네 캠핑장입니다. 모닥불이 있어요. 가짜 같진 않아요? 가짜가 다 종이에요, 아마도. 아, 그래요? 날씨 좋은 가을엔 캠핑이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린이 뉴스는 우리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뉴스가 방송되는 KBS 잔디밭에서 캠핑을 할 겁니다. 와!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 그중에서 꼭 먹어야 하는 것은 고기! 아, 맞아요. 소리 어때요? 엄청 좋아요. 아, 벌써부터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요. 맛있겠다.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자, 하나 줄게요. 네.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맛있어. 최고예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네. 알겠어요. 또 줄게요. 짠, 올리고요. 자, 수아. 아, 하세요. 아잉. 아, 자. 두 개 더 싸줄게요. 줄까요? 네. 줄까 말까? 짠. 어때요? 쌈 싸먹을 때 더 맛있죠? 싶어. 김치 먹을 사람 한 장수 두 명. 아, 좋아요. 먹어요. 김치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 이거 누가 구웠어? 따뜻한 국물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3, 2, 1, 빵! 오빠가 끓인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 자, 어때요? 눈물 나게 맛있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제 졸려요. 나도. 졸려요? 얼른 집에 가야 되겠다. 어디 가? 어디 가? 나도 갈래. 안녕. 안녕. 고고고고. 뭐가요? 가을 단풍이야. 맞아요. 가을이 되면 초록색이던 나뭇잎들이 빨간색, 노란색, 갈색으로 바뀌는 단풍이 시작돼요. 저는 노란색 은행잎이 좋아요. 나는 빨간 단풍잎. 근데 가을이 지나면은 못 봐서 아쉬워요. 그럼 낙엽을 주워서 갖고 있으면 되죠. 저 어렸을 때는 낙엽 주워서 코팅해가지고 책받침으로 쓰고 그랬어요. 아유, 옛날 사람. 어우, 참나. 요즘에 낙엽으로 멋진 걸 만든대요. 어린이 기자단이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왕관 만들기를 할 거예요. 왕관 만들기, go, go, sing. 나뭇잎을 여기 붙여가지고 나뭇잎을 붙인다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붙여지잖아요. 여기에다 붙일 거예요. 우와다. 친구들 어때요? 정말 이쁘죠? 친구들도
만들어보세요. 네, 안녕. 낙엽으로 왕관을 만들 수가 있군요. 신기한 것 같다. 그럼 뚜아뚜지도 낙엽으로 왕관 만들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만들 거예요. 자, 우리 뚜아뚜지는 낙엽으로 어떤 걸 만들 거예요? 저는 뚜비요. 뚜지는요? 아빠. 에? 아빠. 저요? 낙엽으로 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머리를 뽕뽕뽕 나뭇잎으로. 아, 은행잎이다. 은행잎 예쁘다. 귀엽다. 고구마. 아, 비다 비다. 뚜비 너무 귀여운데? 뚜비. 좋았어, 이거 봐. 그러면 한 명씩 이 낙엽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지금 고양이가 네. 비 오는 날에 우비 입고 모자 쓰고 편의점 가는 거예요. 저기 그건 뭐죠? 꼬리 모자. 꼬리 모자? 꼬리에도 모자 썼어요? 모자를 아주 좋아하는 고양이군요. 네. 잘했어요. 뚜지는 낙엽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아빠가 낙엽 옷을 입고 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다. 저기 빗자루고. 와,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가을 낙엽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안녕, 난 뚜뚜 기자 이수지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보려 그래. 수지야, 반찬은 얼만큼 푸는 거예요? 아, 배고파. 먹을 정도만. 나 배고파. 친구들, 밥 먹을 때는 맛있는 좋아하는 두부도 반찬만 있다. 먹지 말고 골고루 적당히 먹어요. 밥 먹을 때는 핸드폰을 보면서 먹지 않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 설거지 하고 싶다. 나 설거지 많이 하고 싶다. 설거지도 하고 밥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맨날 힘들게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엄마의 힘든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이수지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해요, 영상이요.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놀지도 못해서 안 쓰는 근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가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손을 모아주세요.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쭉 내밀어주세요. 오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으로 자, 손을 깍 찢긴 다음에 머리 위로 해서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벌써부터 시원해요. 하나, 둘, 셋, 넷. 아우. 둘, 셋. 그 다음에 다리찢기 한번 하시죠. 우와. 아, 다리찢기 못해. 저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아우, 아파.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친구들, 어땠나요? 안 쓰는 근육들을 다 해봤는데. 지금 가서 키 한번 재보세요. 쑥쑥 커질 거예요. 안 컸다고요? 그럼 일주일만 더 해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보면 키가 쑥쑥 1cm는 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린이 스튜디오의 김보경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 지금까지 앵커 뚜아 보조 앵커 뚜빠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린이 뚜뚜 앵커 뚜아 앵커 뚜.
오조 앵커 뜻바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드세요. 와, 이게 뭐예요? 짠, 이건 엿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왜 나가요? 이틀 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중요한 날? 자, 뚜아뚜지는 수능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언니, 오빠들 대학 가는 시험! 딩동댕!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려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요. 이때가 되면 진득한 엿처럼 대학에 철석 붙으라고 엿을 선물하곤 해요. 시험 보면 어떤 기분일까? 엄청 어렵겠지? 수능은 아니지만 우리도 간단하게 문제 풀어볼까요? 뚜뚜의 도전! 골든벨! 그동안 어린이 뉴스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으로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그 문제를 뚜아뚜지가 맞히면 되는데요. 어때요? 자신 있나요? 네! 좋아요. 문제 드릴게요. 이를 닦을 땐 땡땡땡 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하루 땡번 밥 먹고 땡분 안에 땡분 동안 열심히 닦는 땡땡땡 방법. 땡땡땡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땡땡땡이? 자, 보세요. 숫자 3개를 적는 건데요. 이를 닦을 땐 하루에 몇 번 닦아야 되는지 숫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밖을 먹고 몇 분 안에 닦아야 되는지. 하루에 몇 번. 밖을 먹고 몇 번 안에 닦아야 되는지. 떴어요. 들어주세요, 정답을. 뚜아는 232, 뚜지는 333이라고 썼는데 과연 정답이 맞을지. 정답은 정답은 333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달에는 이 동물이 산다는 전래동화가 전해져 오는데요. 달에서 쿵덕쿵, 쿵덕쿵 절구를 찢는다는 전래동화 속 동물은 무엇일까요? 글씨를 쓸 줄 모르면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어떤 동물을 그린 건지. 달 토끼. 토끼 그렸어요? 네. 뚜지 토끼 그렸어요? 네. 와, 그 옆에 그건 뭐예요? 이거 찢는 거, 찢는 거, 찢는 거. 과연 맞았을지. 정답은 토끼입니다. 아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 동안 먹을 채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이 음식을 담갔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뚜아뚜지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고기와 함께 먹었었어요. 우리 같이 담갔잖아요. 그쵸? 네!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은 둘이 비슷하게 그리네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해주세요, 말로. 네. 둘이 같이요, 알겠죠? 네! 자, 정답을 말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김치! 맞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뚜아뚜지가 응?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에이, 설마 모르시겠어요? 맞아, 맞아.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뚜뚜를 위해 오늘은 아주 재밌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오늘의 재료는 바로 이거예요. 응?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설탕? 아주 살짝 찍어 먹어보세요. 우와! 소금으로 무슨 그림을 그려요? 소금물은 이렇게 요리해 먹는 거죠. 물과
쌀밥에 소금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면 아주 반짝반짝 예쁜 그림이 된대요. 소가고 예쁘고 빛나고. 와, 검은 도화지와 종이컵, 그 다음에 붓, 물감, 소금이네. 그다음 물도 가져왔고. 종이컵에 소금이랑 물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미리 넣어놨어요. 이제 붓으로 섞어줘요. 그리고 이제 물감을 넣어주세요. 아주 잘 섞였죠? 검은색 종이라 색깔이 날지 모르겠네. 물감을 듬뿍듬뿍 칠해봐요. 그래요? 잘 섞어서. 이거 개구리같이 생겼네. 개구리? 개구리라뇨. 이게 뭐야 도주야? 알록달록 오징어다. 우리 정말 그림 못 그리는 것 같아. 알록달록 오징어다. 어, 다 그렸어요? 네. 이제 말려주세요. 아빠 나 그냥 그림 드라이기로 안 말릴래. 그냥 자연스럽게 말릴래. 그래? 우리 그러면 이거 오늘 여기다가 펼쳐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리고 내일 아침에 확인해볼까? 응! 그래! 응. 알겠어. 잘 썼다. 우리 그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우와! 반짝반짝거린다! 별따로 뿌린 것 같아. 신기하죠? 네! 소금물에 물이 마르고 소금만 남아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빨리! 왜요? 왜 그래요? 우리 동네 유수할 시간이에요! 야, 얼른 보러 가자! 얼른, 얼른! 안녕하세요. 뚜뚜기자단 최소희입니다. 여러분은 겨울 하면 생각나는 놀이가 뭐예요? 저는 눈썰매인데요. 눈썰매를 타기 위해 겨울을 기다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눈썰매장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마 눈썰매를 타보려고 해요. 자, 이불 하나만 있으면 준비 끝! 아빠 출발! 와! 아빠 떨어졌어요. 와, 엄청 재밌었어요. 힘들게 눈썰매를 풀어준 아빠 위해 반말 해드려야겠어요. 이상한 투투 기자단 귀여미 최소희 기자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귀여미 기자입니다. 오늘 아빠와 함께 연 날리기 위해 밖에 나왔습니다. 우와, 연 날리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연? 네, 저기 위에 날고 있는 게 연이에요, 연. 네, 저 연 봤어요. 연이 어떻게 날고 있을까요? 바람을 이용해서 저기 실이, 실로 띄우는 거예요, 실로, 이렇게. 실로? 어, 실, 봐봐. 실 보여요? 네. 보이죠?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친구들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전통 놀이 연 날리기. 핸드폰 게임만 하시지 말고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유현우 기자였습니다. 와, 어린이 기자단이 아주 재밌는 겨울 놀이들을 소개해 주셨네요. 엄청 재밌어 보여요. 그쵸? 네. 집에서는 이불에 썰매 타고 밖에서는 연 날리기 하면 되겠어요, 그쵸? 저는 이불 썰매 타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빠 쓰자! 우리 아빠 쓰러질 때까지 해주자. 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못 해주겠는데. 거짓말 하지 마! 이불 썰매 타러 출발! 잠깐, 그전에 앓고 있잖아. 아, 지금까지 앵커 보조의 컵 뚜빠였습니다. 아, 이불 썰매 태웠어. 안녕. 이불 썰매.
보조 앵커 뚜빠입니다. 뚜빠 뭐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요. 근데 조심할 게 또 있는데? 그게 뭔데요? 술 조심이요! 겨울에는 불이 많이 난대요. 불 조심. 제가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요. 오? 여보세요? 네? 뚜와뚜지를 바꿔달라고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뚜뚜,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뚜뚜 소방대 출동! 어? 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 우리 얼른 불 끄자. 뚜와뚜지도 저런 고민 해봤나요? 당연하죠. 우리 튼튼한 빙어빵을 만들어요. 도전! 잘 안 터지는 빙어빵이면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요? 만들기 엄청 쉬운데요. 이거 뜨다 있으면 돼요. 재료를 다 섞어주면 돼요. 일단 물을 부어주네요. 볼게요. 와. 그럼 물엿도 넣을게요. 네. 끈적끈적한 물엿은 비눗방울 막도 끈끈하게 만들어서 터지지 않게 해준대요. 그럼 이번에는 글리세린을 넣어볼게요. 글리세린은 비눗방울막에 물기가 사라지는 걸 막아준대요. 이제 섞어줄게요. 섞어. 잘 섞여요? 와, 무겁다. 무거워요? 우와, 빙어방울 생겼어. 봐봐, 거품 생겼어. 이제 끝! 짜잔! 우와, 막대가 왜 이렇게 커요? 크게 불어봐야 안 터지는지 알죠? 잘 보세요! 우와!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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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진다! 잘하는데요? 우와!
우와, 재밌어요? 근데 안 터지는 비눗방울을 보니까 왠지 엄청 큰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더 큰 거예요? 짜잔! 자, 이걸로 대왕 비눗방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누가부터 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옮겨줄게요. 자, 날아갑니다. 휴!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네. 과연! 다음에 뚜지 지금 마음이 어떤가요? 떨려! 떨려요? 좋아요. 그 떨리는 마음을 담아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등, 뚜드등, 뚜드. 자, 한 번 더 다시. 자, 이번에 뚜지 둘이 같이 할게요. 네. 알겠죠? 엄마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케이크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와, 케이크를 만든다고 하네요, 직접. 초콜릿 케이크인가 보다. 그러네. 이제 초콜릿으로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촛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면봉으로 촛불을 만들 건데요. 촛불 3개에 넣기 촛불도 만들 촛불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예쁜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빨리빨리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엄마의 깜짝 생일이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레몬청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청을 직접 만들어보겠다는 건가요? 레몬, 시나몬 스틱, 유리병을 레몬이에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깨끗이 씻은 레몬을 잘라두었어요. 우리도 해볼까? 응. 목자로 레몬을 커서. 아빠도 저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엄마한테 선물 줘야지. 난 또 아빠. 자, 이제 설탕을 부어줄게요. 그 다음 또 설탕, 다시 레몬, 또 설탕, 다시 레몬, 또 설탕, 다시 레몬, 또 자, 이렇게 시나몬 스틱을 덮어주면 완성! 모두 겨울 준비 잘하세요. 지금까지 송예은. 네, 잘 봤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레몬을 봤어요. 아이, 차요. 새콤한 레몬차는 감기 예방에 좋다니까 올 겨울엔 다 같이 레몬청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앵커 뚜빠였습니다. 안녕! 안녕!